중에 이호성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습니까? 이호성. 네, 안 들어보셨네요. 여러분, 이호성이라는 남자는 교회에 안 다녔던 남자입니다. 교회 문턱도 안 갔던 남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여러분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이 사람이 식구 5명을 망치로 때려 죽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형, 형수, 조카. 식구 5명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이게 됐느냐? 이 남자는 그 당시에 20대 남자였는데 체격이 아주 왜소했어요. 체격이 아주 갈갈프고 왜소한 남자였어요. 여자하고 동거생활하고 일도 안 하고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좀 부유하셨어요. 2층 집에서 사는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쓴 거예요. 하루는 저녁 늦은 시간에 역시 부모님, 아버님한테 찾아가지고 돈 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님이 아들한테, 야, 너 여자하고 동거하고 살고, 너 일도 안 하고, 너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네가 알아서 벌어서 살라. 그래서 그날 저녁은 돈을 안 주셨어요. 가라는 거예요. 너 이제 네가 일하면서 살라. 이거야. 사지가 멀쩡하고. 그만 친 지가 내가 이제 학교도 다 보냈으니까 벌어서 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2층에 계실 계단을 내려왔어요. 늦은 시간이었어요. 형, 형수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물체가 나타납니다. 호성이한테. 귀신이 아예 눈에 보이는 물체로 나타난 거예요. 이건 좀 예외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호성이가 자기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그냥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물체가 나타나가지고 호성이는 전혀 여기 대해서 모르니까 막 헛개비가 나타난 것처럼 막 손으로 막 어떻게 합니다. 효과가 없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데. 호성이는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으니까. 예수님도 모르니까. 그래서 막, 야 저리가 이거 뭐야 저리가 이러는 효과가 없어요. 근데 이 물체가 호성이한테 말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집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는 걸 모르냐? 그 망치로 니네 식구들 죽여라. 그랬을 때 호성이가 귀신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미쳤냐? 내가 왜 우리 식구들을 죽이냐? 그렇게 대답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럴 때 뭐합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떠나갈 지어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호성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식구들 죽이냐? 그랬더니 귀신이요. 호성이의 약점을 찌른데. 찌른 거예요. 아픈 데를 찔렀어요. 호성이의 약점이 아픈 데가 뭐냐? 왜소하거든요. 그랬더니 귀신이 이랬어요. 네 체격에 하긴 그거 못하지. 그러니까 호성이가 그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나도 할 수 있다. 해봐. 진짜 할 수 있어. 해봐. 아, 그래가지고 이 호성이가요. 귀신한테 열받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자기 부모님 집에 들어갔어요. 아들이니까 열쇠가 다 있잖아요. 이미 불이 다 꺼있어요. 이미 다 주무시는 거예요.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신발장 뒤를 봤더니 호성이는 몰랐어요. 신발장 뒤에 망치가 있는 거 호성이는 몰랐어요. 근데 귀신이 말한 대로 망치가 있어요. 망치를 들고 조용히 계단으로 올라갔어요. 주무시는 부모님을 망치로 때려 죽였어요. 계단 내려왔어요. 아래층에서 잠들고 있는 형, 형수, 조카 망치로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어요. 순식간에 5명을 죽인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니네 집 마당에 묻어라. 가지고 삽을 가지고 마당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땅 파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땅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땅 파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귀신이 도와줘요. 귀신이 도와주니까 밀가루 푸듯이 푸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3m 깊이와 5m 넓이로 팠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크게 팠습니다. 귀신이 도와주면서 그걸 팠어요. 파가지고 5명의 시체를 묻었어요. 묻고 튀었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은 잡혔죠. 잡혔을 때 경찰 수사가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불어. 너 이거 네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어. 너 네 혼자 이렇게 할 수 없어. 네 체격에 너 이거 혼자 이렇게 못했어.
아니 3미터 넓이 있게 5미터 이런 거 어떻게 혼자 그 합니까? 너 누구랑 같이 했어? 불어. 그러니까 우성이가 주저주저하다가 고백합니다. 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 누구냐고 했냐면 누구야? 사실은 귀신이 도와줬습니다. 자, 경찰이 다 뭐라 그래요? 미친놈이가. 미친놈. 이놈이 식구들 죽이더니 이제 진짜 미쳤구나.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호성이가 교도소로 옮겨지게 되죠. 교수들이 교도소로 옮겨지는 날 다른 죄수들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가지고 옮겨지는데 그 교도소에 예수님을 잘 믿는 박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출근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어느 죄수한테 전도할까요? 근데 그날 아침에 출근하셔가지고 호성이와 다른 죄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는데 유리창을 통해서 보는데 마음이 자꾸만 누구한테 가느냐? 호성이한테 가는 거야. 마음이 자꾸 가는 거야. 눈길이 자꾸 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장로님도 모르게.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어요. 주님한테. 주님, 저 젊은이한테 전도하라는 겁니까? 자꾸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거기 있는 간부한테 그랬어요. 야, 저 젊은이 누구냐? 내 방으로 좀 들어오게 해라. 그랬더니 그 간부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바로 씻고 5명 죽인 놈입니다. 보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 내 방에 들어오게. 혼자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옆에 경비들을 붙여드릴까요? 아니다. 괜찮다. 혼자 들어오게 해라. 혼자 들어왔어. 단둘이 박장로님하고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성이는 박장로님 이런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는데 호성이는 장로님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만 두리번 거려요. 자꾸만 그리고 옆에 있는 의자를 대고 호성이 그래. 뭐가 쫓아왔어요? 귀신 쫓아온 거예요. 장로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였어요. 왜? 귀신이 알거든요. 장로님 눈에 들키면 자기는 끝장이니까. 호성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호성이가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장로님 금방 눈치챘죠. 그래서 호성이한테 그랬어요. 누가 너 따라왔지? 그랬더니 호성이가 그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장로님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물체 귀신 쫓아온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믿어주는데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난 이런 거 알아. 귀신 알지? 어디 있니? 그러더니 호성이가 둘러보더니 저기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때 그냥 장로님이 대적하는 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장로님한테 물러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누르는 느낌을 줬어요. 누르는 느낌. 장로님이 이렇게 누르는 느낌. 근데 장로님 거기에 안 한 걸 없이 계속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더니 결국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호성이 눈에는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귀신이 도망가는 게. 그러니까 호성이가 뭐라 그래요? 없어졌습니다.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장로님 말했죠. 너 식구들 5명이나 죽었다는 거 내가 얘기 들었는데 너 잘 들어라.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용서받고 귀신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다.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호성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뭐라 그래요? 콧방귀를 낍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내가 식구 5명이나 죽였는데 어떻게 나를 용서하냐.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장로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반협박으로 너 예수 믿어라. 너 예수 믿으면 귀신도 쫓아가고 너 정말 용서받을 수 있다. 예수님이 너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반협박적으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호성이가 그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하고 영접기도를 같이 했어요.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저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습니다.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가르쳐줬어요. 너 이 다음에 귀신이 혹시 따라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라. 그래서 가르쳐줬어요. 알았습니다 하고는 호성이가 나와가지고는 결국 이제 다른 죄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갔죠. 네,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에 들어가면은 무슨 얘기 나눕니까? 무슨 이유로 온 걸 나누죠. 그러니까 누구는 뭐 해서 들어오고 누구는 무슨 범죄를 해서 들어오고 그러니까 호성이 차례. 너는 왜 들어왔냐? 식구 5명 죽여서 왔어. 전부 다 놀라. 야, 제일 센 놈이네, 저기 센 놈. 보기하고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죄수들이 흥분하면서 야, 그거 어떻게 한 거냐? 너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 그러니까 호성이가 아, 사실 내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어, 그거 누구랑 하냐? 아, 귀신이 도와줬습니다. 아, 미친놈이네, 미친놈. 아주 완전 이제 미친놈 대접받는 거죠. 미친놈. 그런데 여러분, 그 방에서, 그 죄수 방에서 몇 명이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호성이가 캣캣거립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캣캣거리면서 자기 손을 자기 목 있는 데 다 가가지고 뭔가 뿌리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질식합니다. 옆에 있는 죄수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보게 왜 이래? 그러면서 막 도와주려고 합니다. 몸이 막 굳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왜 이래? 이러는데 막 눈도 막 뒤집어지고 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성이가 막 질식하면서 이럽니다. 나 이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온몸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핏기가 다시 돌았어요. 숨을 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옆에 있던 죄수들이 그래. 야, 좀 전에 너 뭐 한 거냐? 너 뭐 예수 어쩌고 너 좀 전에 너 죽을 것 같은데 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호성이가 말하기를 왜 내 말을 안 믿습니까? 귀신이 나 도와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좀 전에 귀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죽이겠다고 제 목을 조르는데 그걸 뿌리치려고 했다. 근데 이게 나 했던 건 뭐냐면 장로님이 가르쳐 주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는데 나사렛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나 몇 번 하다가 나사렛 때려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간 거야. 아, 이 다른 죄수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야 이거 정말이네. 그러더니 다른 죄수들이 그 감방에서 두리번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안 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죄수들이 두리번거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두 명이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호성이한테 그래요. 야, 호성아, 너 그거 영접기도 하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도 예수 믿겠다. 해가지고 죄수 중에 두 명이 호성이를 따라 영접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감방에서 한 코너에 호성이랑 두 사람 영접기도 한 사람, 반대편 코너에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반대편 코너 사람들은 계속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어딨냐? 그러다가 또 두 명이 뭐라 그랬냐면 호성이더라. 야, 호성아, 우리도 그 기도 할랜다. 그래가지고 같이 또 두 명이 또 호성이랑 영접기도 해가지고 호성이하고 같은 코너에 앉았어요. 나중에 두 명이 남았어요. 두 명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니 아니면 나다. 그러다가 나머지 두 명도 호성이한테 와가지고 야, 호성아, 우리도 영접기도 할랜다. 우리도 예수 믿을랜다. 그래가지고 그 감방에 있는 같은 방에 있는 죄수들이 그날 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다음날 아침에 박장로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호성이가 박장로님 지나갈 때 장로님을 부릅니다. 장로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저를 이 방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장로님이 놀래가지고 왜? 벌써 쌈질했냐? 벌써 뭐 문제 있냐? 그랬더니 호성이가 말합니다. 장로님, 그게 아닙니다. 어저께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저를 딴 방으로 옮겨주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옮겨줬어요. 방을 옮겨주면서 호성이가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도소에서 방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결국은 호성이가 사형 당하는 날이 왔습니다. 다섯 명을 살인했으니까 사형을 당하는 날이 왔어요. 근데 사형 당할 때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눈을 가리고 밧줄을 목에 걸어줍니다. 걸어주고 서게 하는데 사형당하는 그 장소에서 서면 발판을 빼게 됩니다. 서 있는 곳에 발판을 빼면 그 밑에 지하 공간이 있어서 그 목 매달았던 사람이 발판을 이제 간부가 빼면 몸이 툭 떨어지면서 죽는 거죠. 호성이가 사형당하는 날 몇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호성이 차례 전에 불교를 믿는다는 남자가 사형을 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나 못 죽어! 못 죽어! 간부들이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끌고 오듯이 끌고 옵니다. 그러면서 꼭
당하기 전에 마지막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불교 신자가 말하기를 담배 한 대 줘! 마지막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간부가 하나 담배를 하나 줬어요. 사람이 담배를 퍽퍽 피더니 담배 탄 핀 다음에 간부들이 그 밧줄 목에 거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가니까 발버둥 떠지. 가지고 거기 세워놓고는 눈 가리게 하고 밧줄 주고 밑에 있는 발판 탁 빼니까 그 몸이 툭 떨어지면서 죽어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호성이 차렸습니다. 호성이 차렸는데 호성이는 그 간부가 눈을 탁 가려주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저 같은 살인자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갑니다. 저 같은 살인자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간부들이요. 예수 믿지 않는 간부들이 거기 있는데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좀 전에 불교 신자랑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 뭐 담배 달라 그러는데 이 호정이는 너무나 침착하게 너무나 예절 있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간부들을 보면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마지막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뭐라 그래요? 찬송가 부르기 원합니다. 제가 찬송가마저 다 부른 다음에 저를 사형시키십시오. 가지고 그 사형대에 올라가서 밧줄 다 목에 감고 눈 가리우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송가를 부릅니까? 그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눈 가리고 다 외우고 찬송가를 마지막 구절 부렸을 때 밑에 있는 발판이 빼어지면서 호송이의 몸이 툭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박장로님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로 내려가니까 금방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밧줄이 걸렸으니까 금방 죽지 않으니까 온몸이 막 오그라들어. 장로님이 호성이의 손을 펴면서 오그라지는 손을 만져가면서 피면서 호성아 잘 가라. 나도 나중에 가서 보자. 잘 가라. 너 춥지? 너 지금 외롭지? 근데 너 이제 주님 곁에 가는 거다. 그래서 계속 손을 쏟아내. 결국 죽었어. 여러분 호성이 같이 다섯 명의 식구를 죽인 사람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뭐 까짓 거 뭐 다 해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네? 뭐 까짓 거 그럼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뭐 놀 대로 놀고 그냥 천국 가면 되겠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런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친구로서 만나면 나 뭐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신다고 까짓거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마음껏 놀다 가지 뭐 이런 태도를 갖지 않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 다 용서하시다니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 내가 짓지 않겠다고 내가 짓지 않겠다고 그러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다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죄를 미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저 미워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제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대적해야 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 우리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계속 뭐로 싸우셨느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마귀를 싸우셨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4장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으로 싸우셨다면 얼마나 우리는 더 그래야 되는 겁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시기 바랍니다. 알아야 돼요. 뭐라고 대적할 줄 알아야 되죠.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마귀가 이런 식으로 거짓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 넌 못생겼어. 너 그 꼴로 생겨가지고 뭐 어떻게 하냐. 그랬을 때 뭐라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묘막측하시다. 하나님의 말씀 갖고 싸움. 마귀가 어쩔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너는 싹시노래. 넌 소망이 없어. 기록되었으되 내가 너에게 장래를 주고 소망을 준다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기록이 돼 있다. 아 11절.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 뭐 있는지 알. 저는 어쨌든 강의하다가 자 우리 히스기야서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막 히스기야서 5장 7절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있었어도 히스기야 선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잘 모르시면 막 뭐 히스기 아셔야죠. 우리 옆사람한테 좀 격려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잘 배웁시다. 적당히 배우지 맙시다. 배우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의 무기. 무기는 주님의 보혈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에 저를 이겼다는 얘기가 누구를 이겼다는 얘기인지 아세요?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마귀를. 어린 양의 보혈. 저는 지난번에 한번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요. 그때 몇 사람이 같이 있었어요. 한 대여섯 사람 같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보혈을 찬양해 주세요. 보혈 찬양해 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들이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막 찬양했어요. 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했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한 줄에 듣기 싫어. 그만 불러. 하면서 자기 귀를 막 막 귀신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의 보혈이 하면서 듣기 싫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분한테 그랬어요. 저 팔 하나 잡아주세요. 저 사람 팔 가지고 그 사람 팔 이렇게 귀로 막는 거 하나 딱 내리고 저쪽 팔 하나 또 잡았어요. 양쪽에 가지고 딱 잡겠어.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이랬더니 이 사람이 그만 불러. 아이고 못 있겠네. 그만 불러. 너 못 있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할렐루야. 나가버리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또 한 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는 강의 다 마치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출국해야 되기 때문에 금요일 그때 강의 다 마치고 이게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간사님 중에 한 분이 막 헐레벌떡 제 방에 와가지고 뭐라냐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같이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시죠. 그래. 아주 짐 챙기도 놓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보혈로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싸우러 갑니다.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먼저 기도하고 가요. 보혈로 저 자신을 덮고 가는 거예요. 저는 갈 때, 그래? 어디서 귀신 났어? 에이, 맛좀 보여. 이러고 안 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요. 아주 문 열고 들어갔더니 귀신 들린 그 사람하고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 왜 갈래다 왔어? 그래서 제가 했죠. 너 때문에 왔다. 아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사람이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원인들이 있었어요. 뭐냐? 회개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은 사람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용서하는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막 힘없게 귀신. 한 번은 또 어느 여자분이었는데 여학생이었는데 회개할 거 회개하고 용서할 사람 다 용서했어요. 그중에 제일 용서할 사람이 누구였냐면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참 이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를 잘 임명해야 돼요. 그냥 뭐 누구만 자원하면 누구든지 막 주일학교 교사로 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요.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 교사한테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나쁜 사람이었죠, 교사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이었죠.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교사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다 용서를 했는데 귀신 들렸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나가. 근데 막 이게 막 대꾸까지 해. 나 여기 있은 지 오래됐어. 막 대꾸까지 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했어요. 주님, 이게 왜 이렇게 끈질깁니까? 왜 이렇게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시기를 다시 그 교사를 용서하게 하라. 다시 용서하게 하라. 왜? 그 상처가 교사한테 받은 게 너무 크니까. 너무 뿌리가 깊다는 거예요. 다시 용서하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학생 자매님, 아까 그 교사 용서기도 했지만 다시 용서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금방 제 그 말을 하자마자 귀신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또 용서하면 어떡해? 나 못 있잖아! 여러분, 귀신이 이렇게 멍청해요. 이렇게 멍청할 때가 있어요. 또 용서하면 어떡해? 나 그럼 못 있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해답인 걸 알았죠.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 용서해서 하나님 그 교사가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상처 줬던 거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나가.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의 보혈 여러분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저는 지금도 호텔에 묵습니다만은 첫날 와가지고 호텔에서 이런 기도합니다. 저는 호텔에 묵을 때 꼭 이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호텔 제가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방에서 별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별난 일들이. 어쨌든 그 침대에서 잘 때도 찜찜할 때가 있어요. 그 침대에서 별난 일들이 다 일어났어요. 별난 불륜의 관계가 다 있었어요. 그러면 호텔에 묵을 때 뭐합니까? 주님, 주님의 보혈로 이 방을 씻겨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방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더러운 영들, 이곳에서 있었던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 방에서 떠나갈 지어다.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셔야 이게 여러분께 됩니다. 우리의 무기,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무장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합니다. 왜? 우리는 혈과 육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투구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걸 어떻게 입느냐?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 주님 믿음으로 입습니다. 의의 흉배 믿음으로 입습니다. 믿음으로 입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입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입느냐? 이것을 행함으로 입는 거예요. 행함으로.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과 행함은 같이 나가야 돼요. 같이.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입습니다. 그러나 또한 행함으로 입습니다. 행함은 어떻게 입느냐?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는 머리를 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머리를 보하는 게 뭐냐? 행함이 뭐냐?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삶이에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품지 않는 거. 즉시 즉시 차단하는 거.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어느 남자분은 저한테 계시죠. 선교사님, 내가 뭐 여자들하고 뭐 직접 가서 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조금 상상력 펼치는데 아 그거 뭐 하지도 않는 건데 뭐 생각 좀 한다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그랬어요.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생각,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생각이 완전히 마귀 놀이터예요. 마귀 놀이터. 별난 잡생각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마귀 놀이터가 되지 않게 하세요. 같이 한번 이렇게 우리 머리 안수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시키기 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의 생각들 즉시 즉시 주님께 고백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들 즉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들 깨끗한 생각들 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을 지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우리 생각을 지키는 그게 구원의 축을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찬가지. 의의 흉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의인답게 사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도록 거예요. 그 행함. 의인다운 행함.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 부정부패 버리는 거예요. 속임을 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검. 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뭐예요? 읽고 듣고 암송하고 예배 설교 때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검이 막 이빨이 많이 풀어졌어. 막 녹이 쓸고. 여러분 예리한 성령의 검을 손에 쥐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성경책 잘 들고 다녀. 근데 읽지는 않아. 마치 성경책이 부적인 것처럼 들고 다녀. 너 읽으셔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다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래요. 하나님 저 이거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요. 자꾸 읽다 보면 이해가 가는 날이 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날이 와요.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진실된 삶.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 뭐 하는 삶? 전도하는 삶. 전도하는 삶. 여러분 전도 잘하셔서 호산나 교회가 넘쳐 흐르기를 바랍니다.
넘쳐요. 전도하신다. 전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필요한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따라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전도할 때마다 사형리 아십니까? 전도 사형리 아십니까? 여러분 사형리로 전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저 다짜고짜 사형리 아십니까? 이런 거 곤란해요. 곤란해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자들 만나서 전도할 때마다 네 남편 됐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똑같은 방법을 항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때그때마다 그 사람에게 맞춰서 얘기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때그때마다. 우린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지난번에 한번 공항에 가는 길에 서울에서 김포공항 가는 길에 택시 타고 짐이 있잖아요. 제가 택시 타고 가는 길에 저는 아저씨들 만나면 꼭 전도합니다. 예. 이 아저씨가 조금 가다가 저는 이렇게 뭐 뒤에서 이렇게 뭐 좀 책 수첩 같은 거 좀 정리하는 게 있어서 좀 보고 있는데 이 아저씨 좀 가다가 아이고 아줌마 비행기가 몇 시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 왜요 아저씨? 아이고 내가 저기 성산 이 성수대교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저 길을 놓쳤네. 저 길을 놓쳤어. 비행기가 몇 시요? 그래서 아 아저씨 저 시간 여유 있어요. 괜찮아요 아저씨 성수대교 놓치셨으면 저쪽으로 해가지고 행주대교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 그거야 나도 알지만 그러면 너무 이게 길게 가는데 이거 미안해서 웃잖아. 그래. 그래서 제가 아저씨 성수대교 길을 놓치셨는데 아저씨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길을 놓치고 미안해가지고 얼마나 잘 들으시는지 질문까지 해가면서 너무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평상시 나오는 액수보다 진짜 한 1,500원 정도가 더 나왔어요. 이게 둘러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 아저씨가 도착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제 잘못 때문에 제 실수로 돈이 더 나왔으니까 1,500원 깎아서 돈 주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유 아저씨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그럴 수도 있죠. 자 아저씨 다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만 몇천 원 낼 때 그 몇백 원 남은 거 그것도 드렸어요. 다 가지세요 아저씨 수고하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아저씨.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그걸 받고는 좋아가지고 차에서 벌떡 나오면서 저한테 큰절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나가겠습니다. 고 몇백 원 가지고.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기대합니다. 천국 가면 택시 아저씨도 이제 우 아줌마요? 내 아줌마 때문에 교회 갔지. 내 아줌마 때문에 예수 믿게 됐지. 여러분 전도하시는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주일날 여기 왔을 때 제가 사부 예배 드리러 왔을 때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저씨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예수님 믿냐고 물었더니 안 믿으신대요.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아저씨 제가 사실 이 호산나 교회 지금 이번에 와가지고 오늘부터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하는데 저녁 7시인데 아저씨 좀 나오십시오. 아 나오겠습니다. 아저씨 정말이죠. 아 나오겠습니다. 나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헤매셨어요. 금방 교회를 못 찾으셔가지고. 가지고 되게 또 미안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조금 더 나왔어요. 아,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저씨 미안해가지고 막 미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 아저씨 괜찮아요. 아저씨 하나님이 아저씨 사랑하십니다. 아까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여유 있는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은 이럴 때 택시가 헤매면 그러면 아저씨 아저씨 때문에 메타 올라가잖아. 메타서 이래놓고 교회에서 내리면은 그게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유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세요. 믿으십니까? 대통령이 여러분의 아버지보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같이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저의 아빠십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무기 하나 더 다루고 여러분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기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찬양과 기도. 여러분
설거지 하시고 운전하시더라도 흥얼거리시더라도 찬양을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호산나 예배, 진짜 교회 예배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러한 예배 중에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십니다. 얼마나 좋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야, 저게 찬양이냐, 유행가냐, 도대체 저게 뭔 소리인가 하시는 분 혹시 계시다면,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이 됐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또 어떤 분은 손뼉 치는 거 거북해 하시다고 성경에 보세요. 손뼉 치며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게 다 성경적이에요. 어떤 분은 춤추면, 저는요, 사실 막 찬양할 때 춤추고 싶은데, 솔직히 저기 앉아서 가다가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거렸어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막 일어나서 저, 오, 예, 막 이거 좀 하고 싶은데. 아이 뭐 모두들 앉으셔 하시니 제가 혼자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또 너무 또 유별나게 보이니까 절제 하는 거예요. 우리 하와 열방당에서 막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굉장히 훨씬 더 자유로워요. 막 사람들이 어우 지수 막 이러면서 출제 저도 같이 엉덩이 실룩실룩 얼마나 신나죠.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바지가 벗겨지도록. 여러분 그러한 감동과 충만함이 있으시고 옛날에 혹시 저처럼 따나나나 했던 과거가 있으신 분 엉뚱한 데서 춤추지 마시고 여호와께 힘있게 춤을 추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물러가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고백하세요. 걷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세요. 답답한 거 얘기하세요. 감사한 거 얘기하세요. 마음에 있는 거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성숙함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격려하시겠어요?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를 맛봅시다. 같이 정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전본 적이 있습니까? 무당 푸닥거리한 배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오늘의 운세와 다른 방법들을 의지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생각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까? 별난 생각, 여러 가지 상상을 막 펼쳐서 했습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죄짓기를 즐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됐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죄를 짓도록 다른 사람을 유도했습니까?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여기에 대해서 용서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루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